계속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두 말씀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환상적인 연휴기간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처럼 방콕 하신 분도 계실 테고 좀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오신 분들도 아마 있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내일 모레는 대선일입니다. 저는 사전투표를 했습니다마는 혹시 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면은 선거일에 반드시 우리가 할 수 있는 권리요 또는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렇게 선거에 투표에 임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참된 제자도 라고 하는 이 주제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주제죠.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주제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좋을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계속 이렇게 우리 각자의 머릿속에 맴돌아야 하는 그런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도의 가장 뿌리가 되는 근본이 되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소비자가 왕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대형마트나 또는 은행이나 많은 그런 이제 사업 회사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건물들에 가보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소비자를 또는 고객이라 그러죠. 고객을 왕으로 모실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공을 들입니다. 서비스 사업이지요. 그래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서 끝까지 한 번 고객이 되면은 평생 고객이 될 수 있도록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제가 1990년도 초반부에 처음으로 이제 미국에 갔을 때 일입니다. 아직까지 언어도 낯설고 또 문화도 낯설고 모든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시기에 뭐 우리로 말하면은 홈플러스와 같은 또는 이마트와 같은 그런 월마트 또는 코스코 이런 대형 마트들이 그 당시에 미국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구경도 할 겸 사러 갔습니다. 그랬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막 큰 물건들이 그렇게 비싸지 않는데 많이들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충동 구매는 아니었고 어쨌든 필요한 것들을 이제 이사를 갔으니까 필요한 것들을 사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계산을 하고 집에 와서 보니까 영수증을 뭐 늘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날따라 확인을 하는데 보니까 우리는 분명히 물건을 하나 샀는데 값은 두 번 찍혀 있는 거예요. 이중 지출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돈을 더 주고 사온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가서 이제 돈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데 덜컹 겁이 나는 겁니다. 이 짧은 영어 실력에 이걸 가서 설명을 더듬거리면서 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이 동양인을 믿어나 줄까? 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순순히 반응을 보일까? 그러나 어쨌든 가보자 하고 이제 갔습니다. 근데 제가 염려했던 것은 하나의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뭐 가서 더듬거리고 조금 설명을 하는데 이미 알았다는 듯이 이제 커스터머 서비스라고 하는 고객을 돌보는 코너가 있어요. 거기로 안내를 하더니만은 이제 조금 설명을 하니까 그야말로 두 말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돌려주는 거예요.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제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는 내가 몇 번 출구에서 어떤 점원이 있을 때에 물건을 샀는가 이것까지도 이제 좀 고민을 하면서 갔는데 정작 거기에서는 전혀 그런 걸 묻지도 않고 오히려 미안해하면서 그렇게 돈을 돌려 주었어요. 그걸 보면서 아 이게 미국이로구나. 아, 이게 선진국이로구나. 일단 사람을 의심하면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어주는 신뢰하고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 말을 듣고 인정해주는 그런 사회로구나 하는 그런 깊은 감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객이 왕이라는 거죠. 고객. 그래서 어떻게든지 고객에게 뭔가 좋은 감동을 주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90년대 초반부터 우리는 가서 느끼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교회에 이런 문화가 슬며시 들어왔습니다. 고객이 왕이다. 누가 왕이라는 말입니까? 성도들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오는 성도들은 어떤 식으로 불편함을 제거를 해줘야 되고 그 사람에게 어떤 안내를 해줘야 되고 목사로서는 진짜 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이 귀한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든 듣는 이들로 하여금 꼭 듣고 싶은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풀어해줘야 되고 좋은 소리를 해줘야 되고 예배를 드리고 가는 발걸음이 신이 나서 가는 그런 발걸음이 되게끔 해줘야 되고 전부 다 생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회를 찾는 성도들을 위한 배려로 하게 된 겁니다. 그런 교회를 이름하여 컨슈머 처치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소비자 교회라고 해요. 소비자 교회. 소비자가 왕이 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고객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소비자가 왕이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러나 다릅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왕이 아니라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왕이시라니까요. 성령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지난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노예라는 겁니다. 종과 노예는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것이 참종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대로 주인을 섬기고, 내가 시간이 나면 주인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받는 종은, 신실한 종은,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아요. 교회는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동의하시죠?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가서 혹시 누가 내 기분을 상하게 한다, 누가 나를 몰라준다,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너무 그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먼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 좀 재미난 그런 어떤 것들을 몇 장면 보여드릴게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광고입니까? 다 아시죠? 무슨 광고요? 나이키 광고입니다. 스포츠 용품을 파는 나이키라는 회사가 있는데, 저 로고와 슬로건을 만들었는 것이 1988년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뭐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옛날에 저 나이키 광고를 보면서 참 멋이 없다, 왜 어떻게 저렇게 볼품 없는 걸 만들었을까, 제가 감이 떨어진 거죠.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계속 저걸 고집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은 진짜 저게 잘 만든, 회사를 잘 드러낸 그런 최고의 로고요 슬로건이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Just do it. 무슨 말입니까? 뭐 우리는 저 말의 개념을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문화가 다르니까. 뭐 지금 해라, 뭐든지 해라, 뭐 생각나는 대로 미루지 말고 해라,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해라, 뭐 이런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아주 간단한 단어이기는 합니다. 많은 어쨌든 저 로고와 저 슬로건이 전 세계를 뭐 70억입니까? 75억입니까? 전 세계에 나이키 광고는 이거다 하는 것을 아주 강렬하게 각인시켜준 거예요. 그런 것들이 또 있죠. 볼까요?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이건 무슨 선전인 줄 혹시 아십니까? 이제, 예? 예. 이 에너자이즈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 영어로는 배럴이라 그러고 우리는 배터리야, 배터리. 배터리라는 거 있죠. 예. 전기, 전지 배터리죠. 그런데 미국에 살아보니까 저게 굉장히 인기 있는, 내실이 좀 탄탄한 그런 이 배터리예요. 그런데 그 에너자이저는 슬로건을 뭐라고 두고 있는가 하면은 keep going이라, keep going.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용을 하는데 계속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건전지가, 배터리가 힘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딱 두 단어예요. Keep going이라는 저 단어를 가지고서 회사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좋은 회사고 이런 좋은 상품을 만들어낸다. 또 볼까요? 저를 보는 게 아니고 다음 게 있는데 예, 이건 뭐죠?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맥도날드라고 하면 절대로 미국 사람들은 모르는 단어입니다. 발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저게 이제 붉은색 바탕에 노란 글로 이제 M자를 적어 넣었는데, 와, 어디든지 가면은 눈에 제일 먼저 이렇게 띄게 돼 있어요. 고속도로로 차를 달려가다 보면은, 우리는 이제 휴게소가 안에 있지만은 미국은 프리웨이라 해서 주로 이제 밖으로 출구로 나가서 음식점에 먹고 들어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가다 보면은 곳곳 출구에 저 이제 맥도날드 선전하는 거기에 그 뭐랄까요, 가게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오면은 I'm loving it. 난 이거 너무 좋아한다, 계속 좋아한다, 지금도 좋아한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게라, 이게 지금 뭐 그냥 전 세계에 저 사인만 나오면은 맥도날드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 볼까요? 예, 이건 뭡니까? 여러분 읽어보면은요, in and out입니다. in and out이라는 말인데 그냥 줄여가지고 in and out이라 했어요. 신명기서 28장 6절에 보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그걸 착안해가지고 아마 기독교 실업인입니다. 그래서 저도 맨 맥도날드와 같은 그런 어떤 음식을 파는, 패스트푸드를 파는 가게인데 굉장히 신선합니다. 혹시 서부에 여행하시는 분들은 서부에만 팝니다. 미국 서부에만 파는 유일한 가게입니다. 반드시 들어가십시오.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미국에 가면은 저것 때문에 간다, 이렇게 할 만큼 인앤아웃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신선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그 종이컵이 있는데 밑에 보면은 영어로지만은 요한복음 3장 16절도 적어놓고요, 곳곳에 한 7군데 성경 귀절이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가게는 굉장히 기독교적인 가게라고 그렇게 보면 되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는, 점심시간이 되면 막 줄을 서서 먹어야 하는, 신선도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서부에서만 팝니다. 동부나 중부나 다른 쪽으로는 나가지 않는 그런 특별한 그런 가게라고 보면 됩니다. 또요, 너무 잘 아는 거, 저거 뭔지 모르는 분 아무도 없죠. 예, 전 세계적으로 코카콜라 하면은 뭐 지금은 뭐 몸에 안 좋은 것, 탄산 음료 뭐 이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는 찾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뭐 거기에 따르는 슬로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자 것들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제자도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말씀을 전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9장 23절의 말씀,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제자의 그런 어떤 심볼과 슬로건을 하나 만든다고 하면은 어떤 것이 될 것인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심볼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양보할 수 없는 제자의 심볼,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드러나야 되는 것, 이거 안 드러나오면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뭔고 하면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23절의 말씀을 함축적으로 단어를 줄여서 얘기하자면은 카멘다이라는 말이에요. 와서 죽어라. 여러분 기분 안 좋죠? 나 지금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도 하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죽어라, 기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별로 잘 직설적으로 사용을 잘 안 합니다. 돌아갔었다, 먼저 갔었다, 더 이상 우리 곁에 있지 않다, 잠들었다, 운명했다, 저 세상으로 갔다, 다 무슨 말입니까? 죽었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죽었다. 그런데 이 죽었다라는 말을 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이들도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듣기가 싫어도, 여러분들이 듣지 않으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왕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임의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그것을 가지치기에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그동안 우리가 수없이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9장 23절의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가
수용을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자, 여러분 아무도 예외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가 다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누구누구는이 아니고요. 이거는 우주론적인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아무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나면은 누구든지 따라가는 그 길은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죽음의 길이라는 거. 죽음의 길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지금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를 조금 많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다른 생각으로서 이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십자가 목걸이나 이런 것들도 선호합니다. 화려한 문양인가 보석을 박아놓은 그런 십자가도 선호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는 유일한 용도가 사형수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그 용도로만 사용을 했던 십자가입니다. 사람을 사형시키는 로마의 제도가 참으로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돈을 드리지 않는 방법은 예를 들면은 화형에 처합니다. 불을 태워서 죽입니다. 돌을 던져서 죽입니다. 더 쉬운 방법을 선택한다면 칼을 가지고 목을 쳐서 죽이는 그런 쉬운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은 특별한 죄인들에게 대해서, 그건 어떤 죄인이냐, 주로 로마의 권위에 항거하는 로마의 반역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백부장 한 사람과 로마 병사 네 명을 수행케 하는 아주 번거로운 절차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죄인은 어떤 죄인보다도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어떤 죄인보다도 쓸모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십자가가 그런 의미였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야말로 굴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항거하던 그러한 반역자들을 때로는 로마가 수천 명을 십자가에 동일하게 매달아 놓고 죽인 적도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십자가형을 당할 때에 예수님은 옷도 벗겼습니다. 침뱉음도 당했습니다. 모진 고문과 온갖 치욕과 수모를 다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라고 할 때에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화려한 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것이냐, 신앙생활을 하면은 내가 무조건 잘 되는 것이냐, 성공의 지름길이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선택이냐,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고난과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진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
라고 할 때에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난도 주님 위해서라면은 감당하겠습니다. 어떤 억울함도 주님 위해서라면은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순교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비롯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거되고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떤 고난이 있었는가? 나는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불이익과 손해를 당하고 있는가? 별로 할 말이 없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제대로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빌립보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예수를 좀 믿는데 내가 이런 왕따를 당했다, 예수를 믿었는데 이런 손해봤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불편함을 느꼈다, 아이고 예수 못 믿겠다, 그게 아니고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니까요. 지극히 감사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왜? 예수를 믿는 길은 기본적으로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를 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날마다 뭐라고요? 죽노라. 날마다 나는 죽노라. 죽여야 될 건 너무 많습니다. 나의 세상적인 욕망과 야망과 정욕과 세상적인 부귀와 영광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한 번에 죽으면 너무 좋겠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날마다, 날마다, 날마다. 지난주일날 했으니까 괜찮다고요? 아닙니다. 날마다 죽이는 것입니다. 어제 기도해서 괜찮다고요? 아닙니다. 오늘 또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진다라는 이 진다라고 하는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되새겨보면은 내가 선택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자원하여 그것을 택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십자가는 내가 억지로 진다, 마지못돼 진다, 할 수 없으니까 진다, 재수 없어 진다, 질 사람이 없어서 진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 때에 그 십자가는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억지로 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은 주님도 말씀하시기로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랬습니다. 주님도 자원하여서 십자가를 졌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도 십자가를 자원하여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을 보십시오. 토마스 선교사도 그렇고 지난번에 에콰도르의 짐 엘리엇도 그렇고요. 수많은 선교사들이요. 그들의 생명을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그들의 생명을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놓을 때에 억지로 내놓았습니까? 에콰도르가 복음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짐 엘리엇이 복음을 전하러 가서 죽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안 가야죠. 그런데 그 부인이 나도 거기를 가겠습니다. 이건 억지로가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닙니다. 스스로 거기를 간 겁니다.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인이 가서 그곳에서 성실하게 그 원주민을 섬기게 될 때에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당신은 누굽니까? 원주민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물었을 때에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인 그 사람의 아내라는 거예요. 억지로 갔냐고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순교의 길을, 그 죽음의 길을 자원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아내도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렇게 와서 죽는 삶,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그 삶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도무지 맛볼 수 없는 반전이, 역전의 드라마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아멘. 여러분 꼭 기독교만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이순신 장군은 예수님도 모르는데 말씀도 모르는데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죽고자 하면은 살고 살고자 하면은 죽는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반전의 드라마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신앙의 위대함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 신앙의 역사가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그 놀라운 진리의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절망스러운 길이었지만 너무나도 불편하고 너무나도 힘든 길이었지만 여러분 그 길을 걸어보니까 패배를 상징하던 십자가가 제자들에게는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죄책감을 상징하던 십자가가 제자들에게는 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유죄를 상징하던 십자가가 제자들에게는 자유의 상징이었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상징하던 십자가가 제자에게는 치유와 소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죽음을 상징하던 십자가가 제자에게는 생명의 상징이었습니다. 흉물스러워 보이는 십자가가 제자에게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단순한 나는 예수님의 팬이야. 여러분 팬은 좋아하는 겁니다.
폐는 어떤 희생도 각오하지 않습니다. 감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을 향하여서 펜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생명 바쳐 주를 위해 섬김에 일하며 그것이 나의 삶의 최고의 길임을 깨닫고 나아가는 그러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심벌 로고와 슬로건을 늘 머리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나의 심벌은 십자가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날마다 죽는, 와서 죽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한 곡 할까요? 이제 내가 살아도. 1절만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주님의 것이